Lumos, I solemnly swear that I'm up to no good. "안녕하세요. 마리와 곰입니다. 원작에서 해리포터는 이모의 집이었던 프리베카 4번지, 계단 및 벽장에서 그야말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동학대는 물론이고 심지어 거짓말과 협박까지 들으며 아주 불행한 삶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던 유년 시절 해리포터의 이미지는 안타깝게도 그리 썩 좋지 않은 이미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이었던 해리포터가 사실 마법세계에서 인정받는 부자였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유서 깊고 부유한 가문인 해리포터의 가문, 포터 가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초 포터 가문의 시작은 12세기 림프레드라는 마법사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평소 그의 생김새와 행동들 때문에 주변 이웃들은 그를 괴짜처럼 취급하였는데요. 하지만 도움이 필요했던 머글들에게 그는 그야말로 천사와 같은 마법사였습니다. 천연두와 매독과 같은 질병들을 손쉽게 치료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환자들에게 치료에 대한 보상이나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았는데요. 이로 인해 주변 이웃들은 그에게 포터르라는 별명을 붙여주게 되었으며 림프레드가 자신의 정원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 무조건적으로 그를 믿어주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원래 마법 실험을 했던 림프레드는 뼈가 자라나는 물약을 비롯하여 귀에서 연기가 나는 감기약 등을 이곳에서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만들었던 림프레드의 마법약들은 마법세계의 길이 남을 역작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후세대의 자손들에게 아주 막대한 부를 갖게 해주었습니다. 이후 림프레드가 죽고 난 뒤 그의 장남이었던 하드윈은 고드릭 골짜기 태생의 미녀 이올렌시 피브렐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녀는 피브렐 삼형제 이야기로 잘 알려진 이그토너스 피브렐의 손녀로서 할아버지의 투명 망토를 물려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이올렌 씨는 자신의 남편에게 망토의 존재에 대해서 비밀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였고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였던 하드윈은 매 세대의 최 연장자에게 투명 망토를 물려주게끔 하였습니다. 이후 각자의 분야에서 빛을 발하고 있던 포터 가문은 마법 세계의 고등법원인 위징가모트 위원을 무려 두 명이나 배출하게 됩니다. 머글과의 전쟁을 반대했던 랄스톤 포터와 하드윈의 직계후손이었던 헨리 포터가 바로 이들이었는데 공통적으로 그들은 머글들에게 호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헨리 포터의 경우엔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머글들을 돕지 못하도록 규제했던 마법부 장관 에버몬드를 비판하며 당시 마법사회에 작은 소동을 일으키기도 하였는데요. 결국 이로 인해 포터 가문은 머글들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이유로 신성한 28가문에 자신들의 이름을 올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리포터에게는 아들 한 명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폴리몬드 포터였습니다. 폴리몬트는 윤기나는 머리약을 개발한 인물로서 이를 통해 기존의 포터가의 자산을 무려 4배로 불렸던 엄청난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하의 자녀가 없었던 폴리몬트는 남은 생을 자신의 아내와 슬픔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자식에 대한 희망을 포기할 때쯤 아내였던 유페미아로부터 마침내 남자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 후 그들의 사랑스러운 누뚱이 제임스가 태어나게 되고 부모님의 넘치는 사랑 속에서 제임스는 매력적인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후 폴리몬트와 유페미아는 제임스가 릴리와 결혼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들의 손자 해리가 태어나기 전에 안타깝게도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또한 힘든 유년 시절을 보냈던 해리포터 역시 신성한 28가문 중 하나였던 블랙 가문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으며 현재는 마법부 강제 법률 집행부 부장으로 높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해리포터는 사실 마법세계에서 말포이 가문 못지않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순수혈통 가문에 속하진 않지만 유서 깊고 돈도 많았던 가문인 포터 가문은 마법세계의 역사 뒤편에서 절대 나서지 않고 자신들의 삶에 만족하며 아주 안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도 포터 가문이 숨겨왔던 부자의 비결은 티내지 않고 과시하려 하지 않았던 그들의 겸손함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아주세요. 이상 마리와 곰이었습니다.